안녕하세요. 심부름꾼의 매듭 작업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정자 매듭인데요. 각이져 있는 사각 정자 매듭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각이져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링을 하나 걸었어요. 걸고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이렇게 끈 하나로 이 나머지 끈들을 번데기 매듭을 한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중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중심을 이렇게 먼저 십자로 놓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아래에 파란색 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딱 잡으실 때 끈과 끈 사이에서 이렇게 딱 잡으시면 편해요. 자, 맨 먼저, 자, 아래에 있는 끈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파란색 끈이 아래에 있거든요. 자, 이거를 위로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자, 저는 시계바늘 방향으로 끈의 순서를 잡겠습니다. 자, 이 끈을 먼저 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둥근 정자 매듭이랑 차이점이 뭐냐 하면 둥근 정자 매듭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끈목을 잡으시면 되는데요. 이 사각 정자 매듭은 끈목의 방향을 한 번은 시계바늘 방향, 한 번은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끈목을 잡으셔야 돼요. 그 점이 차이점이고 엮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끈. 세 번째 끈은 방금 올라간 끈 위를 지나서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 끈. 자, 이네 번째 끈은, 자, 첫 번째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끈목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물정자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놓으시고, 자, 고리를 만들었던 첫 번째 고리부터 당겨주세요. 이렇게. 위를 딱 잡으시고,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네 군데를 똑같이 힘 조절을 하셔갖고 당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번에 어떤 끈으로 먼저 시작하든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저는 이 끈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계바늘 방향이었으니까 이번엔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가 이거라면 두 번째가 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가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올려주시고요. 자, 마지막 끈이 들어갈 여유만 살짝 남기고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바짝 올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게 첫 번째 거죠, 이게. 세 번째가 이거든요. 자, 세 번째는 두 번째 올렸던 끈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끈 위로. 세 번째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끈. 네 번째 끈은 세 번째가 올라간 끈 위로 세 번째 끈이 자주색이었죠? 올라가면서 첫 번째가 만들어준 고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맨 처음에 만들었던 고리만 살짝 당기면 쉽게 자리가 딱 잡힙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자, 빨간 끈으로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는 시계바늘 방향이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끈. 두 번째 끈부터는 첫 번째만 고리를 조금 여유 있게 만드시고, 두 번째 끈부터는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하시면, 빨리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끈은 두 번째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바짝 붙여서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세 번째 끈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고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맨첫 번째 고리만 빨리 잡아당겨 주세요. 그러면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번 자 빨간 끈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는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시계바늘 반대 방향이 이 끈이죠? 이 끈이 아니라 이거. 자, 첫 번째는 약간 고리가 될 정도의 길이감으로 딱 올려주시고, 두 번째는 딱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 위로. 그다음 네 번째 거는 세 번째 위로 올라가면서 고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만들어준 고리 속으로. 자, 그리고 첫 번째부터 먼저 당겨주세요. 자, 그러면 힘들지 않게 바로 자리가 잡힙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할게요. 더 올립니다. 첫 번째. 자, 이번에는 시계바늘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끈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니까 두 번째 끈, 첫 번째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 위로 올려주시고요. 네 번째는 세 번째 위, 빨간 거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고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고리를 제일 먼저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별로 많이 걸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또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계바늘 반대 방향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세 번째 위로 올라오면서 고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샤무드 끈으로 했는데요. 샤무드 끈이 납작해서 이 모양이 더잘 잡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세 번째. 끝목의 방향은 바뀌었고요. 첫 번째 고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첫 번째 고리가 만들어줄 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두 번째는 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 위로 올리고 네 번째는 세 번째 위로 세 번째 끈 위로 올리면서 구멍 속으로. 그리고 맨 먼저 첫 번째만 살짝 조여주면 빨리 모양이 잡힙니다. 그다음 올리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만큼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각으로 나옵니다. 면이 다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한 가지 팁인데요.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렇게 중지한 다음에 다른 일로 인해서 스톱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번에 새로 시작을 하려면 방향이 어느 쪽으로 돌아갔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제일 마지막에 시계바늘 방향으로 돌렸는지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돌렸는지는 무엇을 보시면 아시냐면은 저기 가운데 여기 모양을 보시면 아시는데요. 자, 모양이 자, 여기서 빨간 게 한번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빠져나왔나요? 파란 게 빠져나오고 빨간 게 빠져나오고 파란 게 빠져나왔는데요. 이 순서가 이게 먼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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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떤 방향이에요? 시계바늘 반대 방향이죠? 그럼 이 부분이 시계바늘 반대 방향이면 직전에 했던 끝목의 방향은 시계바늘 방향으로 엮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팁입니다. 자, 제가 이만큼 이제 매듭을 했고요. 이렇게 요령이라면 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딱 끼우시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좀 편하게, 빠르게,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땅에 놓고도 하시는데요. 바닥에 놓고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잡고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항상 힘 조절은 사방을 균일하게 하셔야 이렇게 예쁘게 균일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원하는 길이만큼 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은 뭐 다른 끈으로 묶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자 원래 있는 끈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끈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이 중에 이렇게 끈 중에 조금 길게 남아 있는 끈을 이용하셔도 돼요. 저는 빨간 끈으로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자, 두번 돌렸고요. 자, 끈이 좀 짧은데 그대로 한번 빼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번데기 매듭을 하였습니다. 자, 필요하시면 뭐이 부분은 자르셔도 되고요. 각진 정자 매듭이었습니다.